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단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거래소의 꾸러기시죠. 김건진 한국투자증권 알뉴스탁팀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로써 코스닥 지수가 3거래 연속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언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뭐 거래소 시장 뭐 5포인트밖에 안 빠졌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빠져야 되는 이런 시장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총 1, 2위만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시장이었다라는 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이닉스 이슈가 생기면서 좀 주가가 계속해서 멈춰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의 1% 가까이 상승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었다라는 거 얘기 됩니다. 이 두 개만 뭐 시총을 합해도 어떻게 보면 거의 40% 가까이 되는 이런 그 흐름이 나와보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잘 버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빠진 종목 수가 621개고 상승했던 종목이 199개밖에 안 됩니다. 즉 3배 이상이 빠지는 쪽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3거래 연속 지금 하락을 하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제 그 FMC에 대한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기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인상을 시킬 거고 긴축을 할 것이다. 우리가 물가가 많이 이제는 올라갈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잡아보겠다라는 이런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슈만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을 건데 저는 좀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실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생각보다는 큰 변수 없이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상승 재료가 없는 가운데 우리 시장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또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긴 연휴를 앞두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 우선 최근에 IT주들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이런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런 투자를 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모멘텀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국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을 야 조금 철회해보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반도체와 뭐 OLED 그리고 이런 3D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나라의 기술 사업에서 그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이런 작업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그런 이슈가 생기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흐름을 보니까 실제 그랬어요. 오늘 오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거의 뭐 5% 마이너스 그런 모습이 좀 그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또 상승까지 돌리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역시 또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긴 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튀어 오를 수 있는 이런 그런 체력을 조금 응축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 이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우선은 IT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금융주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 토크를 나눠보기 전에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상해 지수 오늘 흐름 살펴보시면 0.24% 소폭 하락하면서 3,35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선전 증시도 이어서 확인해보시죠. 역시나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0.83% 내리면서 11,098원의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과 함께 또 공감 토크를 나눠봐야 할 텐데 오늘 어떤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SK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시너지 효과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요즘 시장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SK하이닉스 오늘도 강세로 출발하면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는데요. 장중 최고가를 찍고 3% 가까운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또 오늘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도시바 반도체 매각 결정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선은 좀 하이닉스한테는 어떻게 큰 날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날개가 하나 달린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에 뭐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던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낸드 쪽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이제 확실히 잡아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낸드 쪽에 대한 이런 수익성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낸드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존에 한 4위에서 5위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도시바를 메모리 사업권을 인수하면 2위권까지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1, 2위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까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악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번에 좀 많이 어려웠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실제 처음에 뭐 한미일 연합군이라고 뭐 표현을 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가 다시 웨스턴 디지털 쪽에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반대할 거야 하면서 법원까지 계속해서 항소하고 여러 가지 고소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한미일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애플이나 뭐 베인캐피탈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을 다시 차별을 시키면서 그리고 최대한 도시바에 대한 의견을 다 수용을 해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결국은 이끌어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한테는 이런 펼쳐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지금 영업이익 단을 보면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보니까 60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 너무 싼 가격까지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도 참 저평가되어 있는 군이다라는 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흐름은 나올 겁니다. 어떤 흐름, 반도체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계속해서 지속될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사실 성장 기대감이 높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또 라이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관심 있게 지켜는 봤지만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고라고 외쳐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능성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여러분들 200만 원 돌파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와, 새로운 지수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덧 260만 원대에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게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분명히 하이닉스 거기에 주도주가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벤트적인 게 뭐 도시바 이슈까지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뭘로 갑니까? 이제 결국 실적으로 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실적 라인들 정말 잘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도 아주 서프라이즈한 모습,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도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야,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흐름은 좋아지는 쪽에 내년까지. 많이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DRAM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고점 아니야, 고점 아니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쉬었습니다. 이 두 달 가까이 지금 현재 IT가 좀 쉬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뭐였냐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IT 쪽에서 조금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하고 낸드와 디랭에 대한 사업 부분의 가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업 가치 같은 교만을 하더라도 17조가 넘어가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거리가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낸드에 대한 이런 2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성장 파이를 조금씩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최근 들어서는 좀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좀 걱정하셨던 고점이 네.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런 고민할 것 같습니다. 단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점을 잡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점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게 하락을 하면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나는 곧 뭐 손절에 대한 이런 몇 프로 가면 무조건 손절할 거야라는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한익세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만의 이런 마지노선을 정해서 예,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네 그렇죠. 뭐 공격적 투자자들이 네.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뭐 고점 대비해서 나는 몇 프로 빠지면 하락을 하겠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막 7% 정도를 많은 사람들이 잡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즉 내가 잡았던 것보다 7% 빠지면 그냥 무조건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질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대응해 주시면 신고가에 가는 거 실제로 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잘 간다는 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 너무 높아 그러면서 항상 맞아요. 바닥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사실 하는데 사실 하락했을 그렇죠. 때 사는 네. 게 라이언 투자자들 분들이 많이 하실 그런데요. 텐데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걸 잡으셔야지 주가가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 없고요. 실제적으로 주가도 더 많은 수익을 얻어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반대로 하시죠. 그렇죠. 바닥에 있는 걸 어떻게든 잡아서 제일 높이 나는 팔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더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딱 하나 손절 라인만 잡아주시면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점은 사실은 갈 때까지 그냥 쭉 놔두시면 됩니다. 그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네, 그렇죠. 이미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서 잡는 게 낫다. 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는 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손절 라인을 7% 정도 그 정도는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 얘기를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계속해서 네네.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앞에서 잠깐 얘기를 네.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저는 300만 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올해 돈을 벌 수 있는 게 지금 한 55조 가까이 지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1분기 9조 9천, 2분기 뭐 15조 살짝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도 아마도 15조 언저리가 나올 거다라는 거. 그리고 4분기에는 아마 15조가 넘어갈 거다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5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은 얼마입니까? 342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퍼가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제조업 1위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프리미엄은 못할 망정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이다라는 거. 한 6배 정도밖에 지금 현재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그래 10배까지 못 가더라도 한 8배 이상은 네. 충분히 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더 위로 많이 올라설 수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이번에 애플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네. 애플은 삼성이 없으면 애플폰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 이런 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해봤고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띈 거는 당연히 화장품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국콜마가 무려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화장품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화장품주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선은 한국콜마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흐름을 좋아졌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뭐 10% 가까이 되는 상승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오늘 좀 강하게 좀 많이 담아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은 좀 물음표가 아직은 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기술적 반등은 오케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지면서 그리고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다 아직은 아닌 것
것 같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사드 쪽이나 이런 얘기가 좀 더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서야 실제적으로 코르마가 정말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주가는 퉁퉁퉁 튀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추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아직은 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드 관련 등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주 싸다라는 거. 그리고 사드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튀어줄 수 있는 업황이 바로 이 화장품 업종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에 이어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어요. 헬스케어 단기 반등일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좀 움직여주면서 이제 헬스케어까지도 네.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 라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 이제 끼어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주가 같은 경우도 조금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 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지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유병장수 시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소득 수준이 좋아질수록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소득 수준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넘쳐난다라는 거 거기에 수혜주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로는 코텍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코텍 지금 매수하게 되면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자, 우선은 코텍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이런 화면 모니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제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지노형 모니터, 근데 카지노형 모니터가 최근에 잘 팔립니까? 라는 이런 게 고민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3분기는 실적이 아주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마 서프라이즈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4,3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전고점에 딱 이제 걸치는 모습이어서 사실은 여기서 사야 되나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신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한 15,000원 언저리, 16,000원 언저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에 대한 질문 빠르게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신라젠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 참 많이 어려운 주식이긴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의 10,000원권에 있다가 거의 50,000원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실제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한 게 그렇죠.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폭탄 돌리기가 흐름이 좀 돌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매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들만 열심히 좀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탐상에 대한 얘기가 이미 다 나왔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서 좀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초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해보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꼭 지켜야 되는 이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정해서 투자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금요일장 투자 전략을 또 자세하게 세워봐야 할 텐데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시장이 조금은 어려운 모습입니다. 네. 훨씬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운 모양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뭘로 갈 거냐? 결국은 실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호적인 수출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앨런 의장이 얘기했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계 경기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이슈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도 아주 좀 우리나라는 긍정적으로 아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 최소한 2600까지는 가야 된다. 보통 기술적으로는 2450이 우리나라 지금 역사적 고가가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라인까지 뚫리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라인만 뚫린다면 정말 새로운 구간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오늘 앨런 의장 때문에 금융업종이 좋았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추가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은행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봐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김권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 캘린더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 9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됩니다. 30분 뒤인 밤 10시에는 미국 7월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니까요. 하나씩 확인하시고 내일장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강준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리더북스에서 조조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책 조조 리더십 혁명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더 즐겁게 마음껏 일하는 5가지 비밀을 담은 책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나를 드립니다.